뒤늦은 둘, 셋, 뒤! 뒤늦은! 안녕하세요, 뒤늦은입니다. 오늘 뭐 해요? 우리 뭐 합니까? 오늘은 마피아 게임을 하겠습니다. 마피아 재밌지? 오케이. 마피아 해볼까? 아, 진짜로? 아니, 게임. 해볼까요? 잠깐만, 정확히 이거 룰을 알려주세요. 저 까먹었어요 좀. 하다 보면 알아요. 오케이. 밤이 찾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않아서? 아침이 밝았습니다. 근데 우리 박수를 치자 했고, 근데 좀 느껴진 느낌이 여기 옆에서 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소리가 났거든요. 저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? 강력한 증거를 가져온 진짜 어이없어. 선량한 시민 이스는 마피아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. 나냐? 왜 나라고 생각한 거야? 처음부터 살해를 당하셨네요. 잠깐만, 의사는 자기 자신을 살렸나요? 그렇겠지. 첫 판은 그럴 수 있지. 첫 판은 그렇겠지. 일단 자기 직업 얘기하죠. 공개 타임. 나 이제 조용해졌어. 근데 말하면 좀 그런 거 아니야? 뭐 말. 안녕하세요, 시안입니다. 시인이에요. 김이랑은 약간 말투가 잘 맞는데. Some called the doctor. 넌 진짜 의사 같아. 넌 너가 스스로 저의 하고 있을 것 같아. 나 의사야. 어디 날 어디가 죽을 수 있으면 죽여봐. 잠깐. 내가 경찰인데. 와, 형, 왜 형을 먼저 죽이겠어요? 잠깐만. 왜 먼저 죽이? 잠깐만, 나 지금 얘기 끝났다. 그러니까 내가 경찰 뭐 하냐고 물어볼 때부터 내가 알았다. 이 사람이야. 이 사람이야. 마피아는 이 사람이야. 왜냐면 나는 솔직히 이승희가 의사일 줄 알았어. 이승희는 자기가 의사면 자기를 살리거든. 난 내가 제일 먼저 죽을 줄 알았거든.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데. 형이 형은 진짜 의사 같고. 맞아, 진짜 의사. 둘 중에 한 사람 같아. 형이 다 안다. 진짜 안다. 수상해. 야, 이런 의견 되는데. 눈빛이 아주 그냥. 일단 돌아가고 싶다. 일단 사자. 일단 잘 돼? 일단 사자. 잠깐만, 아니야 그냥 투표를 해야지. 재판 안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아요. 만약에 마피아가 왜 그 기준 거 나도 뭐 나도 경찰이. 그러니까 우리 다 좋다고. 왜냐면 지금 재판을 해서 만약에 죽었어. 만약에 죽어, 이게 당연히 그걸. 그러니까 이쪽이 마피아잖아. 근데 밤이 돼서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. 난 경찰이. 2분의 1 확률로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대로 승리하니까. 나 왜 이쪽을 향해 하는 거야? 나 경찰이라고. 진짜 알았다. 얘기해봐, 유령아. 나 진짜 한번 살려봐. 왜? 의사야, 진짜. 아니, 저는 너가 만약에 너를 보호 안 하고 나를 보호해서 너가 죽었어, 그럼 마피아는 의사들이야. 이건 죽으면 안 되는데, 안 될 것 같은데. 만약에 진짜 의사면 경찰들도 죽으면 안 되잖아. 다 안다. 그치, 경찰도 죽으면 안 된다니까. 경찰이 근데 정확히 뭐 하는 거야? 그것도 모르면서 왜 경찰인 척 한다? 난 확신이 있어. 너가 마피아야. 너는 시민이고. 그러면 너는 의사야. 내가 경찰이라니까. 엄청난 영위력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. 야, 일단 넘어가자. 난 이제 이 양반이야. 나는 근데 병원이 같아. 그치, 알아, 뭔가 알아. 이 초롱초롱하지 순수한 눈빛은 안다고. 아니, 나는 병원이 같아. 너는 의사야. 내 생각이 뭐냐면, 내가 만약에 마피아였잖아? 얘 먼저 죽였을 거야. 아니야. 근데 그렇게 생각해. 얘야. 아니야. 병원이야. 야, 그러면 해. 재판해.
마피아가 없는 거 아니야? 아 그럼 누구? 그렇지. 마피아가 죽였으면 이름 말하면 어떻게 근데 우리는 마피아를 토론하는 거야. 유령 친구가 재밌구만. 해볼까? 누구? 투표해보자. 그러면 투표해. 여기서 마피아일 것 같다는 마피아일 것 같다. 지금 하나, 둘, 셋. 아 2대2야. 2대2면은 왜? 넘어가는 거야. 날 살려줘. 밤이 찾아왔습니다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와. 잠깐만. 너 너무 티나잖아. 왜? 이러다 봐. 의사는 일어나세요. 아 진짜. 경찰은 마피아 지목에 실패하였고 마피아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은 없습니다. 와.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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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잡아. 나와. 대박. 이거 잠깐만. 얘가 누구 나와 있어? 너 힐링팀이랑 스스로? 어. 자리를 어. 아 진짜? 왜 형을 죽였지? 그니까 왜 너를 죽였지? 형님 형인데? 경훈아 와 진짜 진짜 뻔뻔해. 형이 형이지. 얘다 얘야. 얘야. 아니 그게 아니라 얘야. 아니야 경훈이라고. 내가 경찰이라고. 경훈입니다. 하 그렇다니까? 나 믿어? 안 믿어. 죽여. 야 죽여. 와 아니 근데 정황상 이형이 마피아인 거 같아. 맞아 맞아 마피아야 마피아. 정황까지 말고 정황을 내가 쌌죠? 봐봐 난 순수야. 난 순수해. 내 말투 한 번 모르겠어? 아 모르겠어.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 찍자. 하나 둘 셋. 내가 진짜 확실해 지영아. 내가 찍어. 네. 아 하지마. 뭐라 하지마. 아니야, 그러니까 얘가 머리 쓴 것 같기도 하고. 형 최후의 결론 들어볼게요. 저는 경찰입니다.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말이야. 어. 아니 내가 이 형이 경찰을 말할 때부터 나는 확신했다니까 진짜. 내가 경찰인데? 잘 생각해. 난 경찰. 근데 형이 사실상이란 누군 안 썼어. 나를 빨리. 머리로는 이 형 맞거든. 정황상. 근데 내 감은 얘. 그래. 감을 믿으라니까. 근데 형이 반론을 할 거면 제대로 해봤죠. 뭐 말이 안 나와. 나는 경찰이야. 와, 그게 저게 없어요. 없어요. 힐, 힐. 아니야 진짜. 끝내. 내가 막 아, 잠깐만. 아, 오케이. 조금만 더 불러줄게. 한 번 이번에 이번에 한번 넘어가자. 그래. 이번에 한 번만 된 거. 어떻게 되나 보자. 어떻게 되나. 아, 이 친구도 조금 애정 이상이다. 죽여. 의사가 말이 많아. 밤이 찾아왔습니다. 아침이 밝았습니다. 경찰은 마피아 지목에 성공하였고 선량한 시민 시현은 마피아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. 와, 야, 이 시민 양반 진짜 완전 양반 진짜 너 시민이었어. 야, 나 그것도 모르고. 그거 왜? 너는 야, 나라고. 나라고 왜도? 야, 우는 거 멈춰봐. 야. 봐봐, 머리를 썼어야지. 내가 경찰이야. 근데 용의자가 둘이 됐어. 지금 너네 둘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나를 죽이면 100% 어디로 갈걸 알잖아. 그치? 그치? 머리를 한 번 더 써도 돼. 너가 이렇게 죽이면 시원이 지금 감을 이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죽이는 거야. 왜 나라고 그걸? 그나마 너를 꼬시기 쉬우니까. 너 근데 지금 3턴 내내 자기 일하는 거야 지금? 어. 나 맞아. 난 죽기 싫어. 너 말해봐. 그리고 내가 진짜 한 번 더 확인했어. 수작불리지 마세요. 잠깐만. 나는 지금 이승희 형도 초장부터 잃었고 시원이도 잃었어. 오케이. 네 콧구멍 컸다. 콧구멍 컸다. 이 양반이라고! 이 양반이라고! 잠깐만 기다려봐. 형 논리적으로 설명해.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볼게. 상황이 말해주면 좋잖아. 아니 말도 안 되지. 알았어. 중요하지. 어, 우네. 내 경찰이야. 연기가 퍼펙해. 나 연기 못하는 거 사람들이 다 왔는데. 죽여. 안 해!
진짜 정상 아니다. 정상 아니야. 내가 아까부터 말했잖아. 첫 턴부터 이 형이라고. 얘네. 아니 아니. 왜 안 해? 왜 나요? 재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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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판. 하나 둘 셋 죽여. 자. 죽여. 수환이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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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일게. 죽어? 너도 죽을 거. 잠시만 그냥 가운데 사이 같은 거. 반들반들반 이렇게 떠다가. 오. 생각해. 나를 살리지 않으면 오늘 밤 진짜 널 죽일 거. 무슨 소리야? 진짜 숙소 가서? 어. 이상해. 자, 여러분, 게임이 무슨 의미야? 아, 게임을 해요. 현실을 반영만. 이상한 사람인데요? 맞아. 갑니다. 너 무서운데? 가자. 네. 가자. 드릴게요. 재판을 통해 주안은 처형되었습니다. 야! 그의 직업은? 경찰이었습니다. 아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얘가 머리를 잘 쓴 거야. 얘가 여기를 잘 쓴. 얘 머리를 잘 썼어. 그때 그냥 경력만 몇 년인데. 야, 안 좋은데. 그때 다음에. 야, 언제지 이래요? 야, 우리 잘 뽑았어. 근데 진짜 내도 저를 죽였어? 당연히 심해. 먼저 죽이게. 야, 나 재밌다. 뒤늦어! 이렇게 우리가 마피아 게임을 해보았는데 오랜만에 했었나요? 재밌었어요. 생각보다 내가 의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. 게임에서도 사람과 평화 드러났죠? 근데 본인만 살리셨잖아. 그래. 나만 살자. 비겁한 거지, 그리고 작전 탄 거지.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마피아 게임을 즐겁게 하고 뒤인도전은 이번에 3화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뒤인도전 뒤인도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